먹는다. 아이씨. 아. 안 되겠다, 잠깐만. 뭐? 아이씨. 119 접수 좀 하러 왔는데. 여기 건너편에 다리 유탕 마을 표시 있잖아요, 바위. 네. 그 옆에 말벌들이 살아요. 나 지금 네 방인가 다섯 방인가 지금 쏘였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 잠시만요. 제가 그쪽으로 지금 출동을 할게요. 네. 그 근처에만 잠깐 계실래요? 네. 네. 그쪽으로 가. 네. 성함 한 번만 알려주시겠어요? 김용우예요. 주민인데. 네. 그 아침에 한 방 쏘이고 다시 오다 보니까는 세 방인가 다시 쏘였어요. 네. 그거는 퇴치해야 돼요. 가자. 유탕 마을 바로 옆에가 벌이 있는 것 같아요. 벌집이. 그래서 가자. 뭔 일이래요, 아침부터. 아, 거기 벌이 사는지를 모르고, 지나갔더만 아주, 벌한테 서너 방 다리, 왼쪽에만. 이 바위 옆에 한번 보세요. 그쪽으로 한번 지나가 보세요. 이쪽, 이쪽. 데크 쪽에서 지나가 보시라고. 예, 그쪽에. 거가 집이 있는 것 같아요, 말벌 집이. 조금 위쪽으로 한번 가보세요. 예.
써있으셨어요. 네. 나 네 방이나 써여버렸어. 네 방이나. 예, 네, 지금 말벌집을 지금. 네. 큰일 날 뻔했어요. 나이 잡수신 분들이 다니시다가 쏘이면은. 네? 어디가 붙어 있어요? 말벌집이 어디가 붙어 있었어요? 약국인데. 아, 거가 붙어 있었어요? 네. 그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아침에 지나가면서 한 방을 쐬는데 다시 여기로 오면서 지금 세 방인가 쏴버리더라고. 이게 말벌이 아니라 네. 옛날에 어르신들 나나니 벌이라고 하잖아요. 네. 그거예요, 그거. 아, 그래요? 그래서 독성이 심하진 않아요. 아, 예. 근데 이제 벌 쏘이셨으니까 좀 집에 만약에 가셨다가 좀 심한, 좀 막 이상하다 그러면 병원 가셔야 돼. 예. 벌 안 타신 분들은 나나니 벌 쏘여도 예. 몸이 이상할 수 있으니까. 예, 그래요. 다행이네요. 예. 예. 수고하셨어요. 그냥 쏘여가고 어째고 조심하셔야 되는데. 그래요. 예. 119. 예, 장성 소방사 119. 예. 그래서 나오셔서 예, 해결하시고 나나니 벌이라고 하네. 나나니 벌. 예.